래퍼 기디보이가 최고 저작권료를 언급했다. 1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래퍼 기디보이가 출연했다. 이날 양세형은 가수 윤종신 씨가 월간 윤종신이라고 해서 매달 음원을 내는데 기디보이 씨가 힙하게에 윤종신이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알렸다. 기디보이는 매달 작업물을 내고 있다고. 기디보이는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충분하다며 사실 좋은 곡은 빨리 나온다. 30분이면 나온다고 말했다. 유병재는 제일 처음 받은 저작권료와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했다. 기디보이는 처음은 5만 원대였다.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억 단위였던 적도 있다. 제가 잘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홍현희는 힙합하시고 장신구도 많아서 흥청망청 쓸 것 같지만 모은 돈을 어머니에게 드린다더라고 전했다. 기디보이는 저작권 통장은 어머니가 갖고 있다. 공연, 음원 수익은 아버지가 관리한다. 저는 신용카드 쓴다고 털어놨다. 한편 2011년 데뷔한 기디보이는 힙합 레이블 린치핀 뮤직, 저스트 뮤직의 부사장이다. 기디보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소속사 내 수입 1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니의 퍼프 포스트 케야